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정원님 사냥목장에서 협찬받은 코야, 반려동물용 너 이거 봐봐. 우유에 또야. 대해서 사냥물에 최정원 대해서 소개를 모든 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들에게 이거 좋은 안 먹어? 제품입니다. 이거 전 봐. 연령대 구별 가능하고요. 이거 이충 및 뭐야? 경후 회복 시 좋다네요. 노령으로 인해 초코야. 식욕과 기력이 약한 반려동물 분만 후 어미 회복과 저지적은 어미 새끼를 위한 대용유래요. 치타 영향을 보충하고 기력 회복에 필요한 빨리 와. 모든 반려동물에게 좋은 제품이네요. 자, 주의할 점은 본 제품은 냉동 제품이고 받은 후 즉시 냉동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온도가 높아지면 입동 시 해동될 확률이 높습니다. 살균류로 일시 해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반복 해동과 상온에 방치 시 제품이 검질됩니다. 흉내가 부담된다는 최정원 거 쳐다보시네. 사냥류는 물리적인 가공을 최소화하고 무균 진료로서 목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여 냉동 배송합니다. 최정원 사냥류는 보존료 무첨가, 무방부제 제품으로 당일 착유한 신선한 사냥류를 전살균 후 포장합니다. 맛이 어때? 중간중간 쉬는 게 너무 차가운가 봐. 잘 먹어. 차가운가 봐. 차가운가 봐. 시원하고 좋지 뭐. 너무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30리터라는데. 그러면 되겠네. 먹어봐야지 내가. 그냥 우유 맛이겠죠, 뭐. 되게 부드럽네. 아, 그래요? 진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일반 우유랑 비교했을 때는? 이거 먹어봐도 돼요. 어서? 일반 조금 우유랑 먹어봐.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고소한 맛이 들었는데, 야, 이거. 살짝 지분해. 저는 우유 알러지가 있어서 못 마셔요. 아, 이제 그만 먹여. 너무 먹어. 많이 먹이지 아니야, 말고. 먹이 얼마 안 남았는데, 초코 거를. 급여 방법은 냉동 사냥물을 냉장실에서 이틀간 저온 해동하시고요. 저온 해동 시 필요한 만큼 따라서 급여하시고, 이 경우 3, 4일간 이용을 권장합니다. 따뜻한 물에 해동하셔도 되고, 따뜻한 물이나 전자레인지 해동 시한 번에 해동을 하세요. 흔들어서 급여해 주시고, 무균 진류이기 때문에 흔들어서 부담이 급여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 반려동물은 37도 전후의 온도에서 사료에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먹이셔도 됩니다. 잘 먹네. 권장 급여량은 몸무게 5kg 미만인 애기들한테는 70에서 90ml 급여해 주시고요. 5kg에서 10kg는 160에서 180ml 급여해 주시면 되고요. 10kg 이상은 250에서 270ml입니다. 위 급여량은 반려동물의 종류, 나이, 건강상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차이만 얘가 알수 까다로운 있습니다. 건데, 얘가 먹으면 이게 맛있는 거예요. 얘는 먹으면 웬만한 애들 다 먹어요. 워낙 까다로워서. 이똥이가 진짜 입맛 까다로운 애거든요. 근데 얘가 또 맛있는 먹으면은 거네. 웬만한 애기를 진짜 다 먹어요, 이거는. 진짜로. 냄새를 맡네요. 막 고소한 냄새가 나나 봐. 자, 사냥류는 사냥 취도 냄새가 없다는 거겠죠? 균질도 노 아이고 시원해. 어떤 균에 대한 변질 같은 게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설사도 좀 벌리겠다.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소코가
유제품 종류를 먹으면 설사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 사냥류 먹고는 설사가 아니고 똥을 조금 묽게 쌌어요. 그리고 사냥류 유지방이 업제품이고 유통기간은 1년입니다. 이렇게 얘는 이 아가는 닥스버프 콩인데요. 어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장난 아니죠. 쟤는 네. 먹고 흡입기라 그러죠. 제가 그리고 이 아가는 말티즈 달인데요. 아주 조그매요. 진짜 애가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하고 있는데 사냥님은 괜찮아요. 우유 제품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얘는요. 맛있네. 마셔. 얘는 너무 맛있나 봐. 너무 급하게 마셨어. 얘는 빨대 꼽아주면 빨아먹겠다. 흡입해, 흡입. 소리 봐, 소리. 아니, 조금밖에 안 따랐어. 아, 얘가 먹는 게 조금이라서 그래요. 조금 이 채간에서. 제일 조금 됐어. 시원하게 뭘 조금만 주래, 그지? 이거 나머지는 다 이제 콩일 거야. 아이고. 콩하고 모찌. 모찌 나왔어. 한 번에 2주고. 아니야, 이거 콩이 다 주고. 아니야. 너무 많아. 콩이 5kg밖에 안 나가. 요만큼만 반만? 주고, 반 조금 더 되게 주고. 알았어요. 그리고 모찌도 많이 주면 안 돼. 모찌 이제 살 빠져 갖고 아니지. 전에 먹었는데 알러지 올라와서 따로 놓이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얘 냉기네. 쟤 먹을 만큼 먹고 얘는. 잘 됐다. 영상 잘 나오겠다. 걔 뭐 종류대로 해서 다 먹였으니 뭐. 맛있나봐. 초집중했어. 개눈감추듯이 먹는데 좀 얼어있어. 엄청 잘 먹네. 얼음 먹을걸요? 이 아가는 아이스크림이 안 먹어. 곧지라고 코메예요. 이때 동굴로 오는 잘 먹었어. 아가들 동굴에 다 먹어봤는데 다들 잘 먹네요. 네. 좋은 제품 같아요. 네. 아, 나 목욕하다가 대박이다. 촬영에 합격해주신 원장님과 보원장님 감사드리고 미용쌤도 감사드립니다.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사랑둥이들도 먹여서 먹이고 고맙고요. 수고했어요.